자, 그리고 캐논님 위쪽으로 한번. 네, 귀엽다. 그러니까 자, 와이브를 레오나 포함해서 한번 해. 구도가 이렇게 웃기지? 왜냐면 유미도 남아있고 제리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니코에 만약에 풀렸다 그러면 애니 역시도 남아있습니다. 예. 니코니. 고민을 그래서 하는 것 같고. 이게 좀 더 어떻게 보면 스득? 아이고, 예. 니코니. 그러면 니코 카운터 한번 볼까? 이거 데이터를 보고 해석을 잘하면 되거든. 아, 카시오페아가 좀 약하네. 야, 근데 니코 이거 카운터 픽이 의미가 없다. 웬만한 거 다 패는데요, 니코가? 예, 닐라는 쓸 거라면 유미랑 같이 쓰는 게 좋으니까. 일단 뭐 웃고 있는 얼굴에 자 지우 믿음이 갔고요. 지크스 레오나 알리스타 하자. 레오나와 알리스타 니코 밀어버리기 까비. 정글러 할 거 없다. 오공 오 카드고 지금 레오나의 진입을 억제할 수 있거든요. 듣고 보니 그럴만해. 잭스 픽도 좀 억제할 수 있고. 이거는 대노 철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제가 오늘 이거 인정해드립니다. 가보는 거 정글로 가나요? 네, 그러는 분위기 같긴. 근데 정글 니코 자주 지던데. 정글 니코는 그냥 약하더라 뭔가. 이 곰은 다른가? AD 쪽에서 좀 있었는데. 괜? 마지막에 그웬도 일리 있습니다. 그웬도 상대 원딜이 뚜벅이기 때문에 정글 니코 재밌겠다. 일단 내가 솔랭에서 본 정글 니코는요 다 뭐 해보려고 하다가 딜구조고 졌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프로씬이고 잘하는 사람이니까 뭐 다르겠죠? 아니 이게 실제로 데이터 보면요 미드 니코는 승률이 되게 좋은데 정글 니코는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게 요즘 정글은 힘이 세야 되거든. 근데 니코가 힘이 좀 센 편은 아니라서 그게 문제가 생기나 본데 정글로 가면 뭐 아니라고 생각했나 보죠? 궁금하긴 하다. 잘한다고 소문은 돌더라. 그러니까 노철이나 클템 이런 사람이 정글 요즘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정글이 힘이 세야 돼. 이게 정글이 잘 싸워야 되거든요. 노철이 정글 돌고 다이아 작았거든요. 이게 요즘에는 싸움 잘해야 됩니다. 파워가 세야 돼요. 뒤로 밀리면 안 돼. 그런 점에서 니코가 장점이 있지는 않은데 되나 봐. 뭔가 좀 성과를 내면 좋겠죠. 디플러스가 입장. 어? 이렇게 방. 네, 아, 네네네. 이게 그러니까 근접 미니언이 공속이 워낙에 빨라서 그렇죠. 네, 정글링의 속도감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최근에 게임할 때 니코 정글과 함께 해봤는데 변신해가지고 야무지게 잘 먹더라고요. 아, 예. 친구가 잘 싸워요. 예. 와 오지네. 1.25? 딱 찍고. 두 배네 두 배. 이런 식으로 쓰는군요. 정글링 짱 빠르다. 네. 지금 실제 정글링 풀캠프 속도 자체가 굉장히 템포를 빠르게 가고 있죠. 네. 어바. 정글러로서의 기본 소양이 정글링이고 정글링 속도가 빠른 친구들은 언제든 정글러로 기용할 수 있거든요. 이게. 네. 캐논님 이쪽으로 한번. 귀엽다. 와이브를 레오나 포함해서 한번 해. 구도가 이렇게 웃기지? 레오나. 레오나 죽었다. 오오오 죽겠어. 니코 풀 빠진 건 좀 아쉽겠네. 징크스는 아무튼 게이드. 탑은 볼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걸 잘 버텨내야지만 후반 흐름이 그냥 이러고 있다가 그웬 템 나오면 사이언 숨어쉬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뱀픽 끝난 다음에 그냥만 놔두면 정상적으로만 가면 내려 카메라 이거 봐서 뭐야 여기. 정글링 자체도 굉장히 빠른 편이다 보니까 아 게임 자체는 편해 보여요. 한방에 뛰어요. 또 왔어요. 또 왔어요. 아 이거 죽었네. 데려갈 수 있나요? 와 이거 중밀라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들어왔네. 지금 벌써 이데스야 어떻게 해. 마지막 쪼르르르르 오 둔둔. 아니 이런 거를 야 저거 근데 지금 벌써 죽으면 아카로 진짜 숨쉬기 힘든데. 벌써 죽으면은 좀 니코이치 보이자마자 과감하게 그나마 초반에 할 만한 건데. 솔킥까지 얻었고요. 일단 뚫어버렸습니다. 자 용은요. 자 실빈 일단 견제 초메이커가 용이 아직 잡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이거 찬스? 찬스 다세. 징크스가 먹었네. 그러면서 아니, 지금 지크스 안 그래도 괴물인데 킬에 또 먹었어요. 저거 집에 가면 301입니다. 킬 관여율 100%. 저 괴물이 집 가면은 대부분 가서 오는 거죠. 그렇죠. 저 탑 쪽 귀한 타이밍. 솔직히 탑 터진 거거든 이거. 그렇죠. 딱 걸렸죠 그냥. 예.
전멸 써도 아 그건 슬프다. 게임 반반 가면 그건 다 빼죽일 수 있는 게임인데 아니 바텀 탱 차이 어떻게 하냐 잡거나 이제 죽일 수 있다는 얘기라서 예. 이번에 실비 그러면 정결없는 레오나를 한번 노려보고 싶어 하는 예. 것 같죠. 저거 다 맞고 살 것 같은데 예. 상대 움직임 보니까 이거 누구 왔을 수도 있다 조심하는 것 같아요. 예, 켈린이 위쪽에 포지션하고 있습니다. 네, 맞췄어요. 묶어. 아, 전멸로 빠졌고. 아, 근데 이게 이게 왜 레오나 안 노는 줄 알아요? 내가 볼 때는 다 맞고 살아요. 노플 레오나긴 하지만 저거 W 키면은 다 맞고 그냥 살 것 같아. 아실 수 있겠죠. 아, 그렇겠죠. 예. 대포템 전멸을 쓰게 만든 건 맞는데 좀 아쉬워. 이게 이번엔 상대 다이브 다이브 생각하고 추가 다이브 노리는 거 같은데 다이브 거의 다 맞나? 맞나? 니코 옆에 오고 맞나? 아이 딴딴댔으네. 일단 그러면 브라움은 아이고 너무 딴딴해서 오래 걸렸다. 시간을 끌어줬습니다. 보이는 사이언 개꿀 복귀태야 복귀궁 안 죽으면 이긴 결국 오! 와 미친 개 쩔었다. 어떻게든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아 아래에서만 안 터지는 받아칩니다. 킬은 운의 4예요. 왜 두꺼비가 쿼드 이렇게 아, 네 이거 톡! 지금 레드버프 데미지도 제... 너무 세고요. 예. 니코 정글링 빨라서 좋다. 근데 아마 솔랭에서는 저렇게 빨라도 갱 성공해도 키워준 라인이 박아서 지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앨리스 장인들이 화가 많거든요. 갱 4번 성공해도 키워준 라인이 박으면 지는 챔피언이라. 뭐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 지금 엄청 빨라요. 디플러스 기아 예. 계속 돌고 압박하고 돌고 압박하고 이게 엄청 타이트해서 예. 예. 승부수를 예. 한번 빨간 팀의 두방이 바텀이니까 그렇죠? 근데 징키트를 네. 항상 조심해야 돼요. 와 먹어버렸어. 이미 먹어서 이거라도 사이온이라도 네 칸나 일단 빠졌고요. 저기 안 죽네. 이득은 다 쓰고 빠지긴 했는데 네. 눈이라도 지켜야 되는 거죠. 네. 상대가 못 먹게. 그런 과정에 바텀에서 손해는 누적되고 있고요. 아, 안 오는군요, 조메가. 아예. 이 르블랑은 템포가 빠른 르블랑이에요. 아 예. 괜찮다. 그거 뭐 전력 먹으면 좋은 거고 아닌 말고 눈이건 먹은 차라리 대놓고 싸워. 아 맞았네. 아니, 너무 세다. 그래도 재밌어 보인다 스태티. 저게 세서 좋은 것도 있는데 뭐 이게 하는 사람이 좀 재밌을 듯. 예. 제시되는 희망. 와 이거를. 오. 네, 사이온이 하나 더 왔어요. 예. 그렇죠. 이렇게. 로테이션? 예. 바꿔서. 네. 야 사이온이죠. 바꿔서. 예. 아까비. 아 재밌긴 하네. 레슬링 같은 태그 플레이를 하려고 했던 거지. 그 명분이라고 할 수 있는 용이 4용이기 때문에 1분 40초 이제 100초 정도 남았습니다. 아 이번엔 또 레오나 화들짝 무섭죠. 예 숨도 치고 숙련도 자체가 워낙 좋아 보여서 예. 그것도 좀 큰 것 같아요. 아 그렇겠죠. 예. 이게 뭐 이렇게 서로 미루고가 아니라 아 진짜 이게 불리하니까 다 놀라게 된다. 헷갈려요. 맞아요. 예. 경기할 사람 정비하고 치고 나가긴 해야 되는데 예. 아니 너 뭔데? 누구냐 얘? 아, 너 뭔데? 그 맞 그 딱 맞는데 너 뭔데? 이런 게 이런 상황에서 예. 원래 필요한 게 암구 체제를 마련해 가지고 이게 진짜를 판별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옛날 군인 죽을 했던 거랑 뭐 그렇죠. 이런 거였거든요. 예. 와 이거 유리하니까 예. 너무 답이 없다. 이거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하네. 진짜였어요. 예, 아, 진짜예요. 예. 딱 하고 싶. 너 뭔데? 예. 아 이러면 또 여기 갇히고 이렇게 나가기가 피곤하겠지만 그래도 나가야 됩니다. 더 이상 이들릴 수 없어요. 자 실비 어떻게 할 겁니까 실비? 너 진짜야? 뭐야? 예. 누구야? 네, 진짜. 너무 어지러워. 라면 동심 이거 딱 이렇게 암구 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라면 동심 맞죠? 그래서 이게 나가야 돼요. 라면 동심이지. 아 그러면 여기 네, 브라움 앞세우고 나가야죠. 예 그냥 나가야 돼. 근데 믿음 쪽을 압박하고 있는 든든. 든든히 죽지 않겠는데 든든히 죽겠죠. 지크스 데미지가 이상해요. 오, 네가 빠지면 그냥 가오를 죽인다. 아까 몰라. 우리 혁규 형은. 일단 오, 오~ 혁규 형 궁쓴 타이밍 좋네. 한번 먹자. 본인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넘치. 오, 오~ 이걸 한 타이밍 말았어. 잡자, 잡자. 이거 해봐. 할만해, 할만해. 노플, 노플. 죽여. 야, 잡았다. 이거 못 받아쳐? 못 받아쳐? 이거 안 되냐? 아니 잠깐만 앞에 죽었네? 아예 그웬도 죽었네?
안 되네. 아이야 르블랑이 좀 세다. 대박이 터지고 예. 그 과정에서 르블랑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세다. 지금 구엔 순간이동 없는데 예. 없는 거 알고 친 거라서 예. 그러면 낚시가 아니라 예. 나름 구엔 순간이동 없는데요. 예. 그러면 실비. 근데 실비는 실비 날려. 실비 날려. 아이 말 없네. 실비는 전멸이 없는데요. 실비는 전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아이 내 상대방을 다 없애줘요. 그래서 그래도 질문 어떻게든 지연시키면서 그웬을 많이 키웠고 뭐 나름 돈도 좀 먹었으니까요. 예. 아예 잃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레오나 변신하는 거 좋긴 한데. 800원. 자, 이거 뭐 개면, 아 이건 가짜겠지. 예. 저렇게 들으면 가짜겠죠. 진짜면 조지는 거니까. 아들 체력한다. 신난다 터지면 난리 나요. 아 그렇죠. 한 명만 죽어도 자 순식간에 타워까지 깨고 일단 귀환합니까? 진짜 이게 표현 그대로 어떻게 보면 니코가 어그로 담당이라고 할까요? 정말 짜증나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아니 화면에 네. 지분 저희 멘트의 지분이 그게 어그로네. 니코에서 터지긴 한 듯 첫 갱 너무 빠른 거에 당해버렸고 뭐 당하지 않기도 어렵고 두 번째 중밀라에서 죽은 거? 중밀라에서 죽은 거에서 게임 끝났네. 그런 걸 뽀삐가 못 따라가니까 이제 다음 사용은 어쩔 수 없다. 근데 바터 먹재기도 오 예 아 디플라스키아도 전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템포가 빠르거든요. 예. 그러면 이쪽도 든든도 돈을 네, 계속 챙겨야죠. 아, 서로 하나씩 빼고 네. 아 용으로 하나 가네요. 한 명 더 우리도 버는 라인 있다. 자 그게 어딥니까? 근데 든든히 죽으면 안 돼요. 든든히 템포트가 움직일 때 오 잘 쏴. 아 왜 이렇게 아프냐. 아 왜 이렇게 아파. 아직 금연상 지금 일단 유치하다 눈치 보면서 눈치 보면서 잘 한번 드립을 잘 한번 드립을 사용 완성 아래쪽 아 이거 근데 그러면서 키고 면역 그런데 금연상인데 한 번 더 세 번째 쪼르르르 여기 와 저게 다 뜨네 그래도 앞에 앞에 월드콘 지우 캐년 아 저게 잡았다 잡았다 일단 잡았다는 게 근데 아직 쇼메이커가 있어 레블랑 따꼼띠 장난 아닐 듯 따꼼따꼼 실비 따꼼? 어? 벽궁? 그래서 하지만 따꼼? 보니까 지우만 살았어요 아 그러네요 네. 어. 디플라스기야 빠질 수도 없었고요 땡 하는 GG GG 리코는 배나자 정글링이 빠른 게 답이 없다 이 프로시에서 정글링 빠른 거 진짜 큰 장점인데 너무 빠르네 뽀삐가 그냥 아예 못 따라간다 그냥 숨 헐떡이면서 그냥 따라갈 수가 없네 미드 수업도 되니까 이거는 그냥 고정 맨이 맞는 듯 이거는 뭐 바텀이랑 뽀삐가 잘못한 것 같진 않고 그냥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뽀삐가 저거 따라가긴 너무 어렵고 바텀은 뽀삐가 안 오면은 다이브 당할 수밖에 없고 재밌지 원래 이런 게 딱 지금 재밌어 저게 만약에 연속으로 풀리고 한 열 10번 저러면은 역겨워 이제 재밌으니까 그만 나오자 이제 배나자 여기가 딱이야 이게 딱이야 꿀잼이었고 다신 보지 말자 피오지는 와 캐년 선수 네 번째 피오지고요 견제해두는 것도 괜찮을 수 있고요 레블랑이 문제네 미드 3대장에서 갑자기 하나 추가돼가지고 그러면 아펠이 킹짱 아님? 아펠리오스 렛츠고 그쪽 말고 에헤이 일단 아펠 보러 생각하면 안 돼? 드레이브는 밴드했는데 밀리오 괜찮나? 아펠 뺏기면 주도권 애매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드레이브는 열려있었으면 밀리오 티어 높은 게 맞는데 밴드해가지고 이게 아펠 뺏기면 어중간해지지 않나? 미들 한 번 더 볼 생각이네요 저거 너무 길게 보는 픽이긴 하다 그러면 징크스에 세주 고르자 아니야 산테보다 세주가 급한 것 같아 세주를 골라야 뱀픽이 풀려 안 그럼 답 없어 이거 말씀하신 것 중에는 그 산테가 여전히 그렇지 따라서는 참 든든한 카드긴 여기서 딴 거 뽑으면 뱀픽 많이 꼬임 여기서 미드 뽑고 밴하는 거 좋은데 그러면 딱이거든 정석이야 정석 3픽하고 5픽이 되게 그렇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요 픽을 하려고 예. 약간 밀리오가 빨리 나온 거 빼고는 상식적이네 뱀픽이 근데 여기서 이제 뭘 배나고 뭘 가져가냐가 문제인데 농심 4호가 좀 힘들긴 하네 레넥 같은 거 가져오는 거 좀 급할지도 레넥 세주 시너지 한 장 남은 걸 자 잭스 레넥톤 티어 매우 높다 레넥 가져갔을 때 농심 레드버스 나르 가능하기는 한데 네, 벤 잘했다. 선수가 참 많아요. 네. 그럼 아예 피오라 죽여버리자. 세주 피오라 시너지. 없죠, 그 상태가. 아, 네. AP 좀 많은데? 이렇게 되면 미드 AD 뭐 있어? 아니 이러면 AP가 너무 많잖아. 요네 고르면은 터질 텐데. 어? 고려했을 때는 3 AP? AP 비중이 높아. 상대 탱커 있는데? 가 될 수 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아니 상대 탱커 있는데 3 AP는 좀 전사 계열 와 이거는 솔직히 산테 빡킬 각이다. 와 이거는 산테가 너무 싱글벙글인데 그 웬 보고 좀 꼴 받았다가 3 AP 보고 빵긋 안한 피오라도 괜찮아 보였는데 까비 AD는 많아도 돼 AP는 많으면 안 돼. 더군다나 상대 탱커가 있으면 더 그러면 안 돼.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올해 AD는 왜 되냐 AD 계열 애들은 평타가 세기 때문에 딜로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때리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일 턴에 못 잡아도 한 번 더 때리면 되는 게 성립이 되는데 AP 애들은 스킬 쿨이 돌잖아. 한 번에 내가 못 잡으면 스킬 쿨 돌 때까지 또 못 잡거든요. 그게 연속돼 계속 못 잡은 거 또 못 잡고 못 잡고 못 잡고 하면서 악순환이 되고 추가적으로 헤르메스가 밸류가 미쳐가지고 CC도 잘 풀려 딜도 막아줘. 근데 또 AP 애들 CC가 좀 많죠. 그렇게 이제 악순환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랩차가 하나 나기는 하는데 단지 르블랑이 좀 더 개입할 수 있다? 상대가 강타가 없어서 오리진이 먹었네. 그리고 뭐야 이거 근데 미니언 너무 아픈데요? 덩글끼리 타와요? 세조가 당장 아니 근데 그거 알아요? 꼭 올 AP 올 AD 혹은 뭐 탱 없는 조합 할 때 저놈 크면 안 되는 게임에 꼭 그 놈이 잘 큰다? 이거 불변의 법칙이야. 이거 진리야. 쟤 크면 안 되는 게임은 꼭 제가 잘 커.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렇게 되긴 하죠. 제가 크면 안 되는 조합이라는 얘기인 즉 걔가 게임하기 편한 조건이라서 잘 클 확률이 높긴 해. 이거 솔킨은 좀 다른 얘기긴 하지. 바텀도 뭔가 포인트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리진도 약간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럼 그래도 먼저 정화 있는데. 아, 대시 한번 합니까? 안 되겠는데. 대시 되겠냐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있어서 스킬들이 제대로 들어간 게 아니라서 오히려 야. 아니 그래서 누구 쪽 지금 중력포. 개공 좋았고요. 전멸 좋았고요. 흐! 까비 딥무빙 해치. 킬이 또 나왔습니다. 제대로 들어가면서 시작됐던 게 아니라서. 예. 어이구. 근데 뭐 전판에는 든든히 활약했다면 이번에 칸나가 좀 매서운데 그래도 든든도 그래서 12가 근데 카시가 때릴 게 별로 없다. 내가 어디든 풀어줘야 다 날쌔가지고 이게 땡기려고 맞추고 땡기기 슉 그엔 궁으로? 아 얻어냈고요. 문제는 지금 또 전령을 해결하지 않으면 일단 앞에 계속 때릴 수 있어요. 벌써부터 슬슬 복선이 나온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한번 유치한 조심해. 유치한 성질 한번 부려보고 싶은데 이게 카이팅하고 그 싶은데 잘 안 돼요. 헤르메스 사오 조심해 되는 상황이니까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벽에 같이 계속 때릴 수 있나요? 뭐 계획은 아예 밖으로 날려가지고 막 어떻게 칸나랑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됐다 보니까 캐니언도 어쨌든 쫓겨났고 그러니까 농심내드 포스도 오랜만에 피해를 좀 득점하는 장면이에요. 맞습니다. 네. 전지적 세주환이 시점 일단 탑은 가도 못 잡음 최대한 안 미드도 르블랑이나 못 잡음 갱홍하는 게 카시오페아라 갱홍 안 돼. 그러면 바텀 가야 되는데 바텀 미신 맨날 왔다 갔다 바텀도 정화는 빼둬야 돼. 그리고 심지어 바텀 갱홍 쓰레기 드림 세주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차. 그렇죠. 바텀을 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징크스 밀리오면 갱홍이 쓰레기야. 나이 좀 놔둬라. 이거 나이 좀 놔둬라. 나한테 왜 이래. 난 그냥 라인에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칸나가 통행비대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는 아니 리지오 내 타고 지나가는데 네가 내야지 왜 내가 내 약한 사람 그래도 여기서라도 데려갔다. 신난다. 신난다. 작전을 투입했는데 여기 든든 체력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는 정글러들이 바빠서 오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렇죠. 네, 탑길이 나이스 피흐. 궁 왔는데 쪼로로로 한 번 더 쪼로로로 마지막 세 번째. 와 이거는 너무 신내셨다. 갚았다니 키워서 먹는 너무 신내셨다 이건.
봤죠. 살이 포동포동해진 보다 빽긋한 패를 먹었어요. 그래서 나는 키워서 먹고 오히려 좋아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문방구 가위가 아니라 공업용 가위까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뀌었습니다. 어, 아니 아 노정화였는데. 와 방금 맞췄으면 대박이었는데. 그래서 잤나? 오오오 고양이 못 잡아. 아 까비. 여기서 제가 잠시만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LPD로 저걸 어떻게 잡아? 그렇죠. 앞에 대전이 잘 컸고. 오오 계속해서 동심내드 부스가 뭔가 힘든 와중에 대포가 좀 밀리는 와중에도 1세트도 그랬지만 이번 게임도 저는 참 전령전에 징크스 궁 써버리기? 상대편은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어요. 계속 각을 만들어 나가고 있죠. 예. 그러면 전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령도 한번 먹어준다면 일단 지금 르블랑과 그에는 가장 폭발적인 ADDL 스킬을 미드 쪽으로 썼어. 그게 전령 주더라도 먹을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플러스 기한데 그러면 르블랑은 안 넘어가고 르블랑은 안 넘어오고 아 근데 바텀 아 먹어라 위쪽 먹어라 아 별로 이득 아닌데 처음에 이거 계속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서포터 코어템이 하나씩 나와 있는 상태라 원딜들 힘이 장난 아니거든요. 호송 미션부터 근데 이게 호송이 일단 지오 바피 마냥 쉽지만은 그렇죠. 않아 보였구나. 호송을 하기에 상대가 좀 우르르 같이 막고 있어서 산테가 좀 태산 같긴 한데 그래도 오히려 근데 이 타이밍엔 상체가 캐리해야 되는데 상체가 오래 입히라 차라리 사이드 같은데 없었을까 싶을 정도. 솔직히 잘 컸으면은 오래 입히 소리 안 나올 수도 있긴 해. 약간 전선이 밀리고 그웬이나 카시는 AP치곤 딜리기 센 편이라 그런 얘기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좀 애매하게 크니까 이게 좀 아프다. 그리고 유미 같은 경우는 원래 삶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잘 풀리면 사소한 건 신경 안 쓰이는데 좀 안 풀리고 좀 그러면은 다 신경 쓰이지. 그래도 지금 최근 거는요 저 켈리님 그웬 아이템 존나 웃긴데? 마구 한템 두 번째로 올린 거 봐. 어떻게 보면 좀 말린 거예요. 아 저것도 좀 슬프다. 아니 이게 아이템 갈 게 너무 많은데? 저런 거 가면 안 되는데 갈 수밖에 없네. 그웬 입장에서도 그 상태가 반갑지 르블랑은 싫어요. 까버리는데요? 예 여기를 범접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어 여기 비었네? 언더가 와가지고 아 망토 또 올렸어 그 상태. 탑까지 모든 라인이 바텀 2차 치마를 몇 겹을 입은 거야 그 상태 지금 모든 라인이 다 밀려요. 진짜 안 좋은데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 르블랑이 맨날 라인 먹고 있는 장면이 많이 나와서 아 그러면 바플러 바로 딜이 빠른 카시오페아니까 에이 라인 모르겠다 사이드 그만 밀어 이 새끼들아 한타해. 아 이거 이러다 바로 빼요. 아니 이게 정거장 타고 막 왔다 갔다 거리면 또 아 근데 또 그 발언을 치는 과정에서 바, 이 탑쪽 웨이브가 또 다 녹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아 르블랑 진짜 저거 너무 불쾌해. 조금 상상되기 시작했어. 내가 사이드 밀고 있는데 르블랑이 저런 빌드 툭툭 때리고 가는 걸 상상하니까 역하다. 원래 르블랑은 스킬 쓰는 거 슉슉 피하면 됐는데 저거는 툭 때리면은 피가 한 4분의 1은 확정이니까 너무 기분 나쁘다. 아니 근데 디플 팬들 호조가 심하네. 잘하는데요? 아니 뭐 심상치 않다고 해서 왔더니 그냥 너무 건강한 맛인데? 다른데 갈 때도 안 보여가지고 뭐 그냥 무난한데? 농심이 비 이건 이겼어요. 바로 압박이라도 해야 돼요. 자 이번에는 진짜 동체 그냥 무조건 해. 우리 메아데스 해. 빨간 바람 한번 나와라. 싸우자 결단 내렸어요. 간다. 야 먹을 거야? 어떻게 해? 먹을 거야 말 거야? 리신이 먹었네. 저놈 잡아라. 한타라도. 산테 온다. 한타라도 온다. 그 새끼 온다. 대포. 오 잡았네. 오. 오! 다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쇼메이커가 아직 있어요. 유미를 달고 있는. 예. 체력 관리도 좋지. 번개. 쇼메이커가 살아 있어가지고 이게. 그럼 여기서 밀리면 용 뺏기는데. 아, 코드. 사실 농진대드 포스는 지금 막 용도 끊어야 되고. 궁 궁각 궁각. 카시 궁각. 카시가 녹였어. 오! 오! 레츠고 농심. 그때 이게 번개 체력이 아니 아까 번개 뭉쳐 예 같이 앉아 번개 밀리오 옆에 있던 친구가 막 쓰러지고 그래 아 그래서 농심 레드 포스는 용이라도 끊었어야 되는 건데 이러면 번개는 진짜 스태틱의 마공 드래곤 진짜 개꿀 재밌겠다. 와 너무 재밌겠는데. 단독
이거는 솔랭이면은 열선을 쳐야 돼. 그래야 르블랑이 엿 먹일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야. 여기서 게임을 진행해 버리면 르블랑이 너무 행복해. 데미지를 넣는 눌러야 돼 여기서 지금. 이거 지금 냅두면 르블랑 유튜브 각이야. 빨리 끊어야 돼 지금. 어쨌든 썬더 르블랑은 완전. 어 번개 번개. 완전 먹혔는데요. 예, 정말 그야말로 디제스터. 예, 정말 재난급입니다 지금. 예, 막 뭐가 막 짜잔 짜잔. 이게 진짜 막 바닥에 이게. 와 진짜 재밌겠다. 미쳤는데 리치맨 나왔고. 이게 여기서. 맞아 해보고 싶다. 어떻게 신 나? 네. 내가 하면 가방은 못 먹죠. 천둥의 신 그리고 뭐 뭐의 신 다 묶여 예. 있거든요. 유미도 붙어 있네 그러게. 유예. 그냥 개짜증나. 위쪽도 그 상태 거의 정리를 했겠죠. 제 연약까지 먹어가지고 평타에 또 부르네 저것도. 어디가 있는 거야? 앞에서 네 그래도 실비에. 아 르블랑 어떻게? 같은 팀이 척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아니 본진에 있어 이거. 르블랑이 진짜 저렇게 안방 화장실 왔다 갔다 하게 놔두면 안 되거든요. 여기 누군가요? 든든 위험해요. 그래서 허드 빨리 봐줘. 형 잡아줘. 메이킹이 좋은 조합이 아니에요. 형 잡아줘. 걸어서 너무 걸어서 너무 아 네, 이게 너무 아 우리 집이 이쪽 다 밀려. 그렇죠. 최대한 위가 있으면 제발 르블랑 진짜 르블랑 죽이고 싶다. 한 번만 죽이자. 네. 이거 왜라? 정말 한 번만 죽어주세요. 번개 번개. 죽이고 싶다. 너무 완벽하다 세팅이. 상대 확정 CC 거의 없는 조합에다가 나 잘 풀린 르블랑 융이 달고 있고 마궁 드래곤까지 먹은 상태. 이거 아다리가 너무 잘 맞는데? 르블랑 잡을 CC가 일단 없으니까 너무 편하다. 아 대마 아니면 써렌 쳐버리는 건데 이거 혹시 싶으니까 써렌도 못 치겠고 이제는 와야 돼요 이제는. 아 르블랑 너무 대유잼인데 이거. 아 음파에도 무슨 음파에서 막 전기 슛처럼 막 뭐가 찌직거리면서 이제 던져버리니까 예. 소리만 가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서 왜 여기 아직 에이스 라인이 다 살아 있어요. 아 쪼메 데프트가 쇼랩이 있으면 아 쌍둥이도 큐! 아 잡았다. 1대1이 아닙니다. 고양이 튀어나와서 때리는 거 개꿀 봤네. 고 있는 데프트 다 해치웠나? 예. 아 더 죽일 사람이 없네요. 예. 아 기다리는 시간도 지루하구나. 그렇군요. 킬 먹고 싶은데 지지. 좋은 제리 만족 게임이었다. 네, 이렇게 아, 큰 기쁨을 느끼고. 와, 진짜. 4만기. 단순히 재미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알차다는 거죠. 피오지 스태틱이에요? 그렇죠. 스태틱 썬더 르블랑입니다. 쇼메이커 선수 스태틱의 주인이었습니다. 저희가 방금 봤던 장면이 또 나오네요. 네. 참 봐도 진짜 상대 입장에서는 되게 짜증 나는 것 같아요. 네. 하는 쪽은 너무 재밌고.